개성 만점 유일무이 맞춤형 스타일 마케팅이 뜨고 있다. 고객의 마음을 꼭 사로잡는 나만을 위한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제는 푹 쉬는 휴식 공간까지 맞춤형 시대가 개막. 그 열풍의 현장을 직접 만나본다. 라이프 앤 조이 맞춤형 시대 열풍. 이곳은 경기도 분당의 한 회사. 고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제작에 열중인 곳이 있다 해서 찾은 제작진. 이른 아침부터 회의 중인 모습이 보이는데 가만 보니 다들 손에 물안경만 쥐고 있다. 일단 평범한 그 물안경 아니고요. 맞춤형 도수 물안경입니다. 누구나 같이 쓸 수 있는 평범한 물안경은 가라. 오직 내 시력에만 꼭 맞는 특별한 도수 수경이 등장했다. 잘 보여? 네, 시야도 넓고 잘 보이네요. 도수에 딱 맞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 수경은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 플라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거고요. 우리가 제공하는 맞춤형 수경이라는 것은 근시와 난시, 원시를 전부 보정해주는 그런 수경이 되겠습니다. 국내 최초 렌즈 사이에 실리콘 링을 부착해 착용감과 고정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도수 수경. 정말 도수를 맞춘 수경인지 일반 수경과 직접 비교 테스트해봤다. 전격 비교. 일반 수경과 도수 수경의 차이 함께 실감해 볼까? 도수 수경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안경원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경 착용자는 안경원에 가셔가지고 자기 시력 검사와 근시, 난시 보정 등에 대한 값을 검안을 받게 됩니다. 이곳만의 맞춤형 도수 수경을 판매하는 용인의 어느 한 안경점. 내 눈에 꼭 맞는 도수 수경을 맞추기 위해 시력 검사 중인 한 손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도수가 들어간 물안경에 신기하기만 한 손님. 꼈다 벗었다 반복해보고. 굉장히 잘 보이는데요. 수경도 편안하고 이게 시야도 그전에 기존 수경이보다 훨씬 좋습니다. 시력이 좋으시거나 뭐 근시와 난시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수영을 좋아하지만 덜 보여서 수영을 오래 못하시는 마니아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직접 맞춤형 도수 수경을 실험해보기 위해 수영장을 찾은 황금 나침반 팀. 이를 위해 오늘의 실험맨 두 명 등장. 한 명은 맞춤형 도수 수경 착용자, 다른 한 명은 일반 수경 착용자를 세팅. 제가 눈이 0.4에서 0.5밖에 안 되지만 이 도수 수경이 있으니까 가볍게 테스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매일 수영은 하지만 물속에서 일반 수경을 착용해서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깜짝 시합 미션. 물속에 빠진 공과 동전을 구출해라. 자, 출발. 각각 일반 수경과 도수 수경을 쓰고 공과 동전을 찾기 위해 나섰는데 난시를 보정해 더욱 차별화된 수경으로 수영장을 주름잡는 물안경이 나타났으니 내가 바로 맞춤형 도수 수경 되시겠다. 확 트인 시야와 안정감으로 물속에 뛰어들자마자 싹 쓸어버린 도수 수경 착용자의 승리. 미션 성공. 찾기가 쉬웠어요. 생각보다 정말 정말 어려웠어요. 제 눈에 맞춘 도수다 보니까 그 물속에서 굉장히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고요. 물속에서 수영할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맞춤형 아이템을 제작하는 곳이 있다 해서 달려간 제작진. 입구부터 깔창을 만지작만지작. 대체 뭐 하는 곳이네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Ich produziere gerade Einlagen für einen Kunden. 깔창이라고요? 아프진 않았어? 이제 괜찮아? 내 발에 꼭 맞는 100% 완벽 슈즈만 취급한다. 오직 자신의 발 상태에 맞게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제작되는 맞춤형 교정 신발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어떻게 제작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Alle Gelenke werden gecheckt, die Beweglichkeit aktiv und passiv. Dann haben wir ja den Scan-Abdruck. Da kann man dann sehen, wie die Belastung ist. Man sieht hier die Spreizfuß sehr tief, beide Seiten. Und die Außenbelastung hier nicht so stark, hier etwas mehr. 개개인의 발에 꼭 맞게 신발의 정형 인솔을 도와주는 이곳은 먼저 족부를 스캔한 후 컴퓨터 수치와 꼼꼼한 디자인을 통해 교정 인솔을 완성. 장인의 정성스런 제작 과정을 거쳐 비로소 나만을 위한 맞춤형 신발로 태어난다. An dem Beispiel von einem Kinderblattfuß
Längsgewölbe stark stützen, weil er flexibel ist, seitliche Führung, um die Statik, die Balance von, für den ganzen Körper von unten, von den Füßen her zu geben. 한땀 정성스레 족부를 본떠 기본 겨냥부터 중증 겨냥의 특수 신발까지 교정을 도와주는 이것은 정형외과용 맞춤 구두까지 제작. 불편한 발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신발을 제공한다. 지체 장애자들도 일으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정렬을 맞춰주는 기술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일상생활용으로 정장 구두에 내 변형된 발을 넣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발 상태에 따라 맞춤 깔창도 각양각색. 개인에 따라 변형된 뼈의 구조를 바로잡고 족부의 모든 문제에 대해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맞춤형 신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직 나만의. 나만에 의한 나만 신을 수 있는 특별한 신발 완성. 나를 위해 꼭 맞춤된 신발이니 날아갈 듯 한결 가벼워지는 건 시간 문제. 시종일관 온몸을 지탱해주는 심장과도 같은 발을 안전하게 해주니 이보다 더 편할 수가 있으렴. 내 발바닥이랑 이 인솔이랑 이 하나가 돼서 다니는 느낌이라 발바닥에 어떤 그 피로감 같은 게 많이 없고요. 1:1 맞춤형 건강찾기 펜션이 있다 해서 찾아간 제작진. 오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 셀프 건강진단들을 체크 중인데 온몸에 기력이 없고 피로도 빨리 느끼고 아침에 일어나면 불쾌감도 있고 어깨 부위가 경직되고 불안한 증세가 있고 어떻게 이거 차고. 다 저예요. 큰일 났어요. 사람마다 각자의 체질이 다른 법. 검사를 통해 나도 잘 모르고 있던 내 몸의 상태를 확인. 결과에 따라 개인에게 맞는 힐링 처방전을 내려준다고. 아니 스트레스 지수가 왜 이렇게 높으세요?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그리고 건강 지수도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수영에 가셔서 트레킹을 통해서 약간 30분 정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또 성격 또 모든 것이 다른데 휴식을 취하더라도 자기의 체질이라든지 자기 스타일에 맞게 맞춤식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힐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는 휴식도 내 몸에 맞추어서 쉬는 시대. 그런데 대체 이것 무슨 상황인 걸까? 종아리의 바깥 부분은 어디가 닿아 있고 어디가 지면에서 떠 있는지를 알아차려 봅니다. 피부까지 촉촉이 보습되는 팩과 함께 명상을 하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힐링.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근육들이 목 주변의 근육들 그냥 좀 이완되는 느낌이 있어요. 비장의 포인트 맞춤형 방이 있다는데 본격적으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하러 내 몸에 꼭 맞는 방을 찾아 출발. 간, 폐, 비위, 콩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맞춤형 방을 찾아가면 내 몸의 오장육부가 저절로 힐링된다고. 계속 앞만 보고 질주하다가 이렇게 자연 한가운데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오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침부터 테라피 체험했으니 금강산도 식후경. 웰빙과 힐링에 초점을 둔 최고의 식사도 이곳 맞춤형 펜션의 자랑이라고. 자연에서 기른 제철 음식은 물론이요 모든 음식엔 상세한 설명을 붙임으로써 알고 먹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단다. 일반적으로 힐링을 하는 곳에 가면 배고플 것 같다 이런 선입견들이 있어요. 많이 비워내는 것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음식 자체가 저염식이지만 맛이라든지 또 음식 자체의 재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음식 자체만으로도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배부른 여행인 만큼 먹는 것도 힐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성분들도 좀 알 수 있고 제가 그동안 부족했던 거 막 채워가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집에서 잘 안 해 먹을 수 있는 그 신선한 거 또 음식도 골고루 섭취가 되고 다양하고 맛있어요. 다음 코스는 숲속 트레킹 명상. 야외에서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자연과 하나 되는 체험이라고. 바람이 와닿는 촉감, 예, 현재 일어나는 거 그거를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에서 두 눈을 꼭 감고 치유의 시간을 갖는 이 코스는 스트레스 완화에 그만. 몸과 마음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고 진정한 휴식이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눈을 감음으로써 지금 길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거. 이런. 자, 저기가 과 앞에 울세요. 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밝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와 함께 교감하며 명상의 시간을 갖고 나면 바쁜 일상에 잊고 살았던 휴식의 의미를 되찾게 된다고?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니 웃음과 에너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전! 야, 고자 잠깐만 있는 공간 좀!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같아서 오늘 참 좋았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니까 제가 특별해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맞춤형 스타일로 건강해집니다. 붕어빵 찍어내듯 똑같은 서비스는 이제 그만. 단 한 사람을 위한 소중한 아이템이 각광받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을 누려보자.